전체 역사. 전체 역사, 왜? 수학의 역사는 그것은 하나의 긴 시퀀스. 연속이다. 근데 뭐하는 연속? 가장 좋은 아이디어. 그 순간에 가장 좋은 아이디어였고, 그리고 찾는데 뭘 찾는 거야? 새로운 확장을 찾고, 변이를 찾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적용을 찾는 거죠. 얘기가 이게 하고 싶은 거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우리의 오늘날 사람은 완전히 뭐랑 다르냐면 사람들의 삶과 다르죠. 100년 전의 사람들과 삶과 다르죠. 주로 오이트 오모 때문이죠. 과학적이고 그리고 기술적인 혁신 때문이죠. 뭘 요구했던? 통찰력을 요구했던. 뭐에 대한? 계산에 미적분학에 대한 통찰력을 요구했던 기술적인 혁신, 그리고 과학적인 혁신 때문에였던. 네, 그것 때문에 수학과 다르다. 네, 갑시다. 갑자기 미적분학이 나와요. 뉴턴과 이 사람은 독립적으로 뭐 했던 거야? 발견했던 거죠. 미적분학을. 네. 언제? 19세기 후반부에 발견했던 거죠. 네. 하지만 연구 뭐예요? 연구. 역사에 대한 연구가 드러내기를 대대할 드러내죠. 뭘 드러내? 수학자들이 생각했다는 거죠. 모든 필수적인 요소들, 미적분학 요소들 생각했었다는 거죠. 뭐 전에? 뉴턴과 이 사람이 네, 캠을 나타나기 전에, 오기 전에 떠올렸다는 게, 이게 누구니? 유명한 사람이? 몰라? 넘어가고. 네, 뉴턴 자신이 인정한 거야. 뭘 인정했어? 이런 흐르는 현실, 흘러가는 현실 인정한 거야. 뭐 했을 때? 그가 썼을 때죠. 이게 되게 유명한 말이죠. 만약 내가 본다면, 더 멀리, 뭐보다 다른 사람보다 멀리 본다면, 그것은 뭐 때문이냐면, 내가 서 있었기 때문이죠. 어디에 서 있었기 때문이냐? 거인들의 어깨에 서 있었기 때문이죠. 거인들의 어깨라는 건 이전 수학서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치? 뉴턴과 이 사람은 떠올렸어. 뭘 떠올렸어? 그들의 뛰어난 통찰력을 떠올렸죠. 본질적으로 동시에 떠올렸죠. 왜냐하면 그것이 거대한 도약. 뭐로부터? 이미 알려진 것부터의 아주 엄청난 도약이 아니었기 때문인 거죠. 그쵸? 네. 모든 창의적인 사람들, 근데 어떤 사람들? 여겨지는? 천재라고 여기지는 모든 창의적인 사람들은 시작하는데 뭐로 시작한다? 천재가 아닌 사람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뭐 하는 거야? 거름말, 아기의 거름말 하는 거죠. 뭐로부터? 그곳으로부터 아이의 고린말을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거 왔다 갔다 뛰는데 점점 무슨 말이냐? 결론은.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얻고 그걸 새로운 거를 확장하고 변이시키고 적용하고 이런 것이다. 완전히 새로운 거 없다 이러니까.